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원래 평소에 좋아했었던 역사 인물 뭐 이런 자유롭게.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? 자유롭게? 저는 저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있잖아요. 오~ 저는 깊다, 깊어. 그때 당시 이제 고종 황제님께서 왜 우리나라의 무기를 왜 못 만들게 하셨나? 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? 그랬어? 그게 이제 그 명나라와의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요? 한참 전이야 명나라면. 제가 알기로는 이 그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약간 이제 싸우러 올까봐 우리는 이제 무기 없이 무장 해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? 그러니까 형 약간 얘기가 좀 다 짬뽕 내는 거 같아요. 어쨌든 그 명성황후가 왜 그렇게 이 질문을 하세요. 질문을 하시면 네,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. 아 네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위인 한 명씩 뭐 시대 다 통틀어서 저 그래도 당군 할아버지가 제일 그거 아니야? 아니 역사 빛낸 노래 중에 제일 먼저 나오시잖아요. 그분 아, 네, 시초시잖아요. 네네네. 아, 네, 저, 저 당군 할아버지. 당군 할아버지가 사신 분이에요? 그 저 그분 아니에요? 자 시작됐어요. 반란 후기. 야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. 네. 질문이 시작. 당군 할아버지는 저기 아닌가요? 어떤 거야? 그 뭐라고 하는 거지? 터잡으신 안 사신 분. 안 사신 분. 그러니까 뭐 신화예요? 아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. 네,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의심을 네. 가질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논문이 쓰여지는 겁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질문 너무 의심되더라고요. 아, 네네네.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요.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.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그런 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. 완전 우리 흰머리가 늘었네. 저는 세종대왕님.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팔만대장경은 난군이야. 시대가 달라. 한번 쭉 읊어줘 그럼. 계속 해보세요. 훈민정음 한번 쭉 읊어주세요.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만나 고구려 세운 국민 첫인물에서 막히네요. 첫인물에서 막혀. 야 두 소절 외웠구나. 많이 외웠다. 아, 힘드네. 그게 훈민정음이야? 팔만대장경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나는 이런 애한테 지고 있다. 두 배로 이기고 있어 지금. 이런 애한테 지고 있다 정말 화가 납니다.